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는 구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강, 교통, 환경 등의 전 분야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구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채광 등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폰 조작으로 물을 뿌리고 환기도 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팜, 스마트 농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 생산뿐이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농촌진흥청이 함께 선보인 스마트팜이 마곡광장 유휴공간에 지어졌습니다. 스마트팜은 구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실내 온실로 도시의 작은 식물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근에는 전동 킥보드 충전과 공유를 위한 스마트 그린 스테이션도 설치됐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사용 후 편한 곳에 반납하면 됩니다. 강서구청 본관 앞 스마트 도서관은 시간에 상관없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 형태의 무인화 기기로 강서구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물 인터넷과 분리배출 솔루션을 결합한 위빈, 신체 놀이 활동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실내 놀이 문화공간 재미짐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서구는 기존 도시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새로운 라이프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기로운 집콕 라이프, 방구석 즐기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언택트 시대, 집에서 할 수 있는 강좌와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헬스장을 가지 못해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이른바 홈트 열풍이 뜨겁습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실시간 프로그램인 2020년 모바일 라이브 방구석 트레이닝을 오픈했습니다. 근력 운동, 밸런스 코어 운동, 자세 교정 등 주제별 동영상 12편을 전문 강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밴드 검색창에 강서구 보건소를 검색하면 방구석 트레이닝 라이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16일 강서 학부모 아카데미 더 라이브 2탄이 진행됩니다. 코로나에도 식을 줄 모르는 학부모들의 교육 열풍으로 지난 7월 열린 더 라이브 1탄은 실시간으로 1,600여 명이 시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 라이브 2탄은 MBC 공부가 머니 프로그램에 이병훈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와 초등학생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원하는 구민은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각동 작은 도서관에서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며 흥미롭고 즐거운 집콕 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서 강서구의 명소 8곳을 투어하는 강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8호인 양천향교, 서울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향교로 태종 11년 세워진 교육기관입니다. 전통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서울에서 조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명소인 양천향교는 1411년 창건되어 610년간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현인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천향교역 모솔길을 들어서 경사를 따라가다 보면 소항로가 나옵니다. 궁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소항로는 겸재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를 토대로 복원해 겸재가 바라본 한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화산. 개화산의 둘레길을 걷다 보면 호곡 충혼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시 김포 비행장을 지키던 호곡 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 일제강점기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궁산 땅굴. 해맞이 명소로 더 잘 알려진 개화산 봉수대. 도심 속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은 강서구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암 허준의 일생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의미를 만날 수 있는 허준 박물관. 다양한 약초와 약재, 의서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약재를 직접 사보는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8개 테마의 답사를 모두 완료하고 스탬프를 인증하면 허준 박물관에서 기념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여전한 만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